자, 녹화 눌렀습니다. 자, 4일간의 휴방을 하고 아주 일상을 보내면서 잘 충전을 해왔습니다. 오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시 영상, 뭐 축구 영상 때문에 예, 조금 더 저도 생각을 더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보니까 저 굉장히 좀 제가 4일 동안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 일단은 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좀 그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한소희, 전종서, 개그맨 이진호, 그리고 장동건, 성시경, 그리고 황의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예, 영상을 이렇게 좀 영상이래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한소희, 전종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여기다가 모바일 버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소희 비계로, 비계는 이제 그 비계가 아니라 예, 조크입니다. 예. 비공개 계정으로 해리 SNS에 악플을 달았다. 소속사는 확인 중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CAT 예, 캣으로 시작한 아이디가 해리 인스타에 이런 이야기를 한창 뭐 유준열, 해리, 한소희 떠들썩했을 때 몇 달 전이죠. 그때 그 계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요 계정이죠. 요 계정 우주 사진이 있는 요 계정. 예. 누군가가 한소희 팔로우 빠지니 꾸역꾸역 채우는 게 안습 하면서 약간 좀 해리님의 편에 선 자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다가 대댓글로 느그 언니랑 류를 합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소희의 이 팔로워가 류준열과 해리를 합쳐도 잽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팔로워 수로 긁는 거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애초에 1700만 다리를 채운다고 생각하는 능지 수준. 예. 간만에 한소희 때문에 해리 따봉수 많이 박혀서 좋았겠다. 지금은 다 빠졌지만 힝. 이런 어떤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예, 빈정거리는 댓글을, 대댓글을 달았어요. 요 계정과 설전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한소희가 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아니라고 그 공식 입장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에 긁힌 건가? 이거에 긁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고작 팔로워 수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근데, 전종서 팔로잉 목록을 보니, 이 계정이 있더라. 예, 쭉쭉쭉쭉 내리다 보니, 이 계정이 있더라. 그냥 일개 네티즌일 뿐인데 수많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중에 하나인 어떤 영향력도 없고 이름 뭐 이렇게 인증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계정이 팔로잉이 되어 있다. 이 사진은 한소희가 7월에 자기 인스타에 올린 사진임. 이 프사가요? 이 우주 프사가 요거 예.
악플 단 사람의 인스타그램. 한소희 비계로 해리 SNS에 악플 소속사 확인 중. 네. 근데 뭘 보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떤 뭐 그냥 이게 한소희 배우와 전종서 배우가 둘이 좀 친한 단짝이라서 전종서가 저 계정을 팔로잉 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왜죠? 왜 네티즌들이 이렇게 자, 두 번째 링크. 보도록 합시다. 해리 인스타에 악플 단 사람이 한소일 것 같다는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 일단은 단서 1.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단서 1. 한소희 과거 올린 그 자기 인스타그램 올린 사진 업로드 짤 프사 단서 2 전종서의 팔로잉.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단서는 뭔가요? 세 번째 단서. Take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걸 가져가. 이건 뭐예요? 이건 뭔 계정이에요? 전종서. 7월 14일까지 아침까지 팔로잉이 두 명이었다. 이 중 하나가 한소희의 본계다. 누구의 계정이? 전종서의 계정. 이게 지금 전종서의 계정이죠? 예, 예. 전종서의 계정. 팔로잉을 단 두 명을 하고 있었는데. 팔로잉은 단 두 명이었다. 그중 한 명이 한소희. 이 중 하나가 한소희였다라는 것은 꽤나 친한 사이, 꽤나 친한 사이라는 거죠. 유명했으니까 이거는 뭐. 둘이 친하다는 거 막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네 명이 됐다. 요거를 팔로잉을 했다. 7월 15일 한소희랑 만난 인스타 올림. 만나기 전날, 그러니까 업로드가 되기 전날 요 계정이 추가가 되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에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게 단서 3이 되겠네요. 단서 3. 여기 단서 3이네. 7월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자정 팔로잉 5명이 됐다. 한소희 친구를 팔로잉했다. 이래서 한소희가 맞는 것 같다고 더 말이 나오는 듯. 하필 저 때가 전종서 팔로워 100만 넘냐 마냐 하던 때라 외국 팬이 14일에서 16일 3일간 계속 캡처를 해놔서 팔로잉 넣는 것도 실시간으로 같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 외 한소희 지인들만 우주 부사를 한 점. 참고로
우주프사 팔로우 목록 중에 한소희 전정수 사진 찍어준 사진작가도 있다. 한소희 스타일. 아 이거 좀 크네. 아하 이건 좀 크다. 아. 한소희 지인들만 우주프사를 팔로우했고 그 저 계정이 뭐가 그 일 그냥 남들에게는 일개 네티즌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 느그 언니와 류라는 표현을 쓴 100%입니다. 어. 난 100%입니다. 어 근데 오 야 이거를 참나. 어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군요. 아. 자. 어, 근데 좀 굉장히 네티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각이라 그래야 되나? 어. 각이 너무 나온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너무 각이 나와버리네. 요거는 좀 상당히 좀 빼박이지 않나. 그래서 어? 소속사 한소희 소속사의 이 오피셜이 떴어요. 어 안녕하세요. 한소희 배우 소속사 구 아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한소희 배우랑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언론에 노출된 SNS 계정은 한소희 배우의 부계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뭔가 그래도 공식 오피셜이면 왜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 아님 아무튼 아님 같은 느낌인데? 어 아니 아님 아무튼 아님 어 배우 전전서 측이 해리 악플러 팔로워 관련해 배우의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 이거는 좀 결론은 현재가 전종서만 악플러를 팔로우하는 이상한 팔로잉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림. 어. 아니 그렇다면 이 배우의 사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맛깔나게 악플 다는 거 보고 팔로잉한 거밖에 안 되지 않나.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지는 대목인데. 만약 진짜 한소희가 아니라면 전종선 저 악플러를 왜 팔로잉 했을까? 본인도 해리를 싫어하는데 저 해리를 향한 악플러 댓글이 야무졌었나? 진짜 미스테리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도파민 오긴 한다. 어. 아 이거 저희 같은 그냥 저 정말 그냥 생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어 그랬어? 어 꽤나 흥미롭네 라고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가겠지만은 이 진짜 연예인들 바라기들은 이 도파민 터지겠네요. 예. 자,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두 팬덤 사이에서 시너지를 무지하게 하겠죠. 어, 꽃이다 라는 입장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좀 추하다. 부계까지 파가지고 연예인이라는 작자가 어쨌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서 알게 된 점은 안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그 종합을 해보면 한소희 배우는 진짜 그 자기 감정 컨트롤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나 억울한 거, 빡친 거 못 참죠. 근데 저는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게, 그동안 한소희 배우가 보여줬던 모습이랑은 좀 달라요. 그쵸? 기존에는 뭔가 억울한 일 있거나 정말 뭐 빡치는 일 있거나 그러면은 팬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절대 막 억울한 거 못 참는 그런 성격이고 바로바로 해명하는 그런 뭔가 시원시원한 모습이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 소속사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이거 하나,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나 또 있을걸? 그 전화번호 뒷자리. 예. 네. 단서가 하나 또 있어요. 예. 네. 댓글이 아니 아니 아니. 그 실베겔에 있을 거야 그러면. 야, 근데 한소희 소속사가 아님, 아무튼 아님,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고소할 거임 이래 버리면 되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냥 열린 결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세 명이죠? 이렇게 세 명. 자, 보시면 실수로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요청을 승인해줘야 팔로우를 할 수 있다. 승인을 해준 거죠. 자, 이런 잡다한 거 다 집어치우고요. 한소희 뒷번호 나오거든요. 예. 아, 한소희는 여기다 이제 소설이라고 그냥 두 글자로 단순하게 예, 소설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반박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거예요. 좀 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전종서가 팔로우한 문제의 그 계정은 인스타 아이디 입력하고 비번 찾기 하면 맨 뒷번호가 두 자리가 나옵니다. 요걸로 요상한 짓거리하고 좀 음흉한 짓거리 한 사람들 요걸로 이 기능으로 예, 좀 뽀록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죠. 자, 방금 전에 폰 번호가 변경이 되었다고 함. 원래는 저 악플러 계정은 끝번호가 29에서 끝번호가 73으로 변경이 됨. 네.
자, 이렇게 계정 비번 찾기를 하면은 끝번호 두 자리는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보고 누군가가 29라고? 저 악플러 계정? 이거 한소희 만든 것 같은데? 옛날에 무슨 일 때문에 한소희 번호를 갖고 있어서 아는데 지금 하니까 끝번호 29가 맞아. 끝에 두 자리. 예. 망신살 끝판왕. 해리 악플러 짓까리 하다가 처걸리질 않나. 예. 자, 그래서 한소희의 본명은 이소희죠. 끝번호는 2구죠. 100%입니다. 좋아. 난 참. 예. 이 댓글 남긴 본인이다. 내게 댓글로 인해서 한소희 몰아가는 거에 더 불지피게 된 것 같아서 삭제했어. 내가 경솔했어.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증거도 없이 루머 유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캡처를 가져왔어. 금방 없앨게. 너네가 판단해줘. 내가 구라를 외쳐. 이랬는데도 못 믿겠다며 할 말 없어. 밑에 캡처는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는 증거고 내 인스타에 있는 댓글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 이럴수록 한소희만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또 루머 유포자가 되는 거는 못 참겠어 라는 거죠. 예. 한소희와 직접 작업했던 여신여가 연락처 끝자리 폰번호를 공개해버렸다. 한소희 측 부계정 노. 이제 한소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해리가 만약에 고소하면은 악플 계정주가 밝혀질까? 고소를 먹을 만한 악플은 아니죠. 느그 언니라는 거는 고소 사유가 안 됩니다. 기자 양반. 기자 양반. 느그 언니 정도로는 고소 사유가 안 됩니다. 오, 아니라면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소속사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는다고? 이건 평소답지 못한 듯한데 뒤끝도 징하고 구리다 구려. 이제는 소속사도 손절해야 이득일 듯. 누가 믿어? 이미 증거 다 돌아다니던데. 아니라고 해야겠지. 그래, 설마 아니면 아니겠지. 뭐 바닥도 아니고 바닥에 붙은 껌 수준이잖냐. 진짜면은. 아, 아 진짜 그 뭔가 영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좋았던 것들 뭐 이런 여론들을 자꾸 해리한테 몰아주는 것 같아. 오히려 해리는 한소희에게 감사해야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언니 힘내세요. 뭔가 응원해 줄 거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는 것 같아.
저는 솔직한 말로 회사에서 아니라고 얘기해도 못 믿겠습니다. 회사 입장이지 이거 뒷번호가 두 자리가 이게 밝혀졌다는 것은 그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스타일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악플러의 계정을 다 팔로우했다는 것이 그 좀 아니라면 아니야 아무튼간에 아니야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황상 말이 안 되면 예 뭐 못 믿죠 사람들이 예 아님 아무튼 아님 한다고 이게 지금 되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고 이게 좀 자꾸 이제 그 한소희 배우는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저는 저는 이것저것 제자고 아무 보고 가고 있잖아. 저는 제가 저때 이제 그 재밌네라는 그 저 인스타 게시물 가지고 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저 영도가 뭐 아무튼간에 저 앙숙이 돼버렸네요. 앙숙이 얼마나 밉고 싫었으면 느그 언니 류 팔로우 수 다 합쳐도 나한테 안 되는데 이 말이 자기 입으로는 하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부계를 파서 부계로 가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한소희 양이 한소희 배우가 엄청 그 자기 곤조가 굉장히 세고 그 성격 자체는 연예인을 할 만한 성격이 못 되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도 싹 다 팬들이랑 공유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좀 팬들에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 보였는데 한소희가 진짜 싫은 건 사실 해리 배우가 아니라 한소희 배우가 정말 싫었던 거는 해리 배우의 시녀들인 것 같아. 해리 배우 편에 서 있는 시녀들이 날리는 한마디 한마디 그거에 너무 긁히는 거야. 해리 배우 편에 서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한소희 배우를 이렇게 헐뜯는 그들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 해리 배우의 팬덤이 싫어서 느그 언니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희야, 부산 해돋이공원 오바다 오늘은 하늘의 염려가 지나쳐 하늘도 우리를 우려하는 먹구름들이었구나. 우리의 결혼을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겠구나. 자, 이 저 한소희, 전종서, 해리 요 세 배우의 관계도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의 결론 전종서 참 섹시하다입니다. 오늘의 결론
예. 최근에 전종서의 로우라이즈 착장 짤을 보고 매우 팬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예. 오우 씨잇 홀리 씨잇. 저는 이 전종서 배우의 로우라이즈 착장, 예, 이 그 치골이라 그러죠. 예,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치골 매우 아름답다. 네. 매우 아름답고 너무 섹시하다. 이런 말이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천박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전 전종서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어? 잠깐만, 최근에 제가 빠진 김채원이 해리 배우님과 가깝군요. 아, 이거 시대의 난제인데? 해리 배우에게 좀 더 우호적인 김채원. 전종서의 로우라이즈? 아, 이거 매우 고민인데? 저는 해리 배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서희 배우님이 너무 좀 이번에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신 것 같아.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이 부계정으로 느그언니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이 좀 명성과 이 그 인지도 영향력 맞지 않는 것 같아. 맞지 않는 행동. 죽방 소리 네 엄마 달라갈 때 하고 담배나 주마.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트피셜은 해리 응원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소속사는 좀 빠져요. 아무리 배우 지키기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뭐야? 아님, 아무튼 아님. 짜치네.
결론은 그냥 뭐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믿어요. 정황상 너무 한 소이잖아요. 뒷번호, 주변인들, 전종서 주변인들, 전종서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데 소속사는 아니라잖아. 약간 좀 여고딩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이 저 나이 먹은 저 배우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전 되게 한소희 배우님이 참 좀 실망스럽네요. 예.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그런 줄은 알았지만 조금 약간의 좀 저렇게 부계정으로 저렇게 가서 느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한소희가 부실한 파티에서 수리를 때릴 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부계로 이렇게 한 건 좀 뭔가 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